안녕하세요. 날씨온 강아랑입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서는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가라앉게 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. 토요일인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서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오후에는 빗방울이 약해졌다가 늦은 밤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중부지방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,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일기도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,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그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. 때문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. 경기 북부에는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,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. 한낮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, 강릉이 36도, 대구가 37도로 예상됩니다.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.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.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,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